안 그렇습니다. 그분들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훈련 연단 계속하시고 전광훈 목사님을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시려니까 어떻게 지금 저 감옥에도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제 다시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려고 그 안식을 연단시키시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이게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. 누가 지금 이렇게까지 훈련 연단 받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. 정권 앞이나 보자. 권세자들 앞이나 보자. 꼴배 웃기지도 않아. 지금도 그들 앞에서 삼삼대 꼬리 치시다. 제가 이러십니다. 이게 지금 한국 목회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.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이것 때문에 큰일입니다. 주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? 마땅히 힐이 아니면 반드시 꾸짖어야 됩니다. 그렇죠.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어. 하면 누구한테 죽느냐? 빨갱이한테 죽어. 네. 안 하면 성도들한테 죽습니다. 죽을 바에는 빨리 여태 죽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. 안 그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는 네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남겨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을 안 믿네.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대로 하겠습니다. 저도 서원 다 해놓고 잊어버려. 씨야 잊어버려. 그것도 어째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. 옛날에 진짜 술 만나는 노래였었어요.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.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조나단 목사님 올 때는 박수를 치면서 나한테 박수도 안 쳐.